재벌이 짐 심발라 목사를 초청해 2019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북한 지하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머스카슬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함께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독일에서 유대교 회당이 공격당하는 극우주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계속해왔던 독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필리핀 국제기독사관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족식과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는 20일에 한인 디아스포라인 기독민주당 정치현 후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치현 후보의 비전을 단독으로 직접 들어봤습니다.